순서는 41번 Short Animation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밑에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저와 같이 조금 바꿔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스프라이트는 기가와 베어 워킹 두 개를 선택할 것이고 백드롭은 윈터와 마운틴 두 개를 선택할 거예요. 기가는 아이콘 스프라이트 플레이어 이름이고 베어 워킹은 곰이 걷는다. 그죠? 워킹 베어.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곰을 말하는 거예요. 워킹은 걷는 것, 곰이죠. 백드롭은 겨울과 마운틴은 산이에요. 산.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볼까요? 자,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고양이도 지우고, 그리고 백드롭 들어와서, 마운틴. 그죠? 윈터.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할까요? 마운틴 넣습니다. 백드랍이 세 개가 있나요? 지금 현재 여러 개 있군요. 마운틴과 윈터만 남겨놓고 나머지 두 개는 지워버리죠. 지우고 얘도 지우고 윈터와 마운틴 두 개만 남겨뒀어요.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또두 개를 추가를 합니다. 기가라고 하는 애. 기가 워킹 얘로 하죠. 기가 워킹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베어 워킹 얘예요. 그래서 두 스프라이트를 준비를 하고 사이즈가 너무 큰가요? 기가는 그대로 두고 베어는 사이즈를 일단 냅둬보죠. 다만 디렉션만 반대로 좀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좀 싫죠? 그러니까 좌우 대칭 되게끔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마이너스 90입니다. 캔슬. 마이너스 90.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백드랍을 선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웬 클릭트 이벤트에서 웬 클릭트 시작할 때 스위치 백드랍 투 윈트로 할까요? 윈트라죠. 스위치 백드랍 투 윈트. 처음에는 윈트로 시작을 합니다. 윈트 됐죠? 다음에 기가 기가 워킹입니다. 기가 워킹. 얘는 기가로 그냥 고쳐놓을게요. 그리고 베어 워킹도 베어라고 고쳐놓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기가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했죠? 그런 다음에 베어는 일단 하이드 해놓을까요? 얘는 하이드. 웬 클릭트 했을 때 얘는 하이드 숨겨 놓습니다. 하이드 짠 숨었죠. 그리고 기가는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걸로 할까요? 중간 그죠? 여기 중간점 이 정도 가져둘게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벤트 웬 클릭트 시작했을 때 go to 현재 위치라면 X20에다가 Y는 109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하나 넣을 거예요. 익스텐션에서 텍스트 투 스피치 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익스텐션이에요. 그죠? 자, 스피크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I'm lost.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 am lost. 길을 잃었다. I'm lost입니다. 그리고 say도 마찬가지 변화죠. look해서 say I'm lost. 2세컨. I am lost. 2세컨 하고 그런 다음에 걸어서 쭉쭉쭉쭉쭉 가장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컨트롤에서 repeat until이 제일 적절하겠죠? repeat until 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touching 가장자리 여기에 닿을 때까지 sensing의 touching edge 그거죠. touching edge 가장자리 올 때까지 move 10 step 스텝을 가는 거예요. 클릭해 볼까요? I am lost. 2초 기다렸다가 걸어가는 거죠. 그죠? 걸어갈 때 조금 더 걸어가는 애니메이션 있게끔 룩에서 넥스트 커스텀 넣어주고 너무 빨리 걸어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 속도를 줄여 보실까요? 웨이트 0.1세 초. 1초. 시작했을 때 볼까요? I am lost. 하고 2초 있다가 걸어서
땅 갑니다. 그죠? 그리고 I'm lost은 1초만 하죠. 2초는 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배경화면을 마운틴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들어가서 브로드캐스트 뭘 하느냐니까 스위치 뉴 메시지 그래서 스위치 백드랍을 바꿔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백드랍을 다시 들어요. 들어와서 얘가 when I receive 스위치 백드랍이란 말을 들었을 때 백드랍 입장입니다. 그럴 때 백드랍을 마운틴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듀프길 이렇게 해서 마운틴으로 바꿔주는 게 여기까지 볼까요? 다시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I am lost 하고 1초 지나서 걸어가서 가장자리에 닿으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배경화면은 바뀌었는데 이때 얘는 어디로 와야 되나요? 여기로 와 있는 게 맞겠죠? 그죠? 배경화면이 바뀐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 선택을 해서 모션에서 go to 밑에 있네요. go to xy 자, 이렇게 해주죠. 볼까요? I am lost. 들어가서 배경화면이 바뀌면서 어? 왜 위에 올라가 있네? 다시 밑에다 끌어놓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 와 있으면 되겠다. 그죠? 요 정도. 그래서 여기 위치가 고트 어딘가요? 마이너스 229에서 이렇게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끌어가서 땅 나타났죠. 그죠? 이 나타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끌어가죠. 그러니까 요만큼 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peat 컨트롤 들어가서 repeat 10 타임에서 10타임에서 move 10스텝인데 포인트 인 디렉션 얘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리로 오는 걸로 할까요? 그죠? 그럼 각도가 이 정도 각도로 내려오도록 할 거예요. 포인트 인 디렉션을 넣어주겠습니다. 포인트 인 디렉션에서 각도를 90도가 아니라 요 정도 그죠? 요 정도라면은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볼까요? I am lost. 그쵸, 지나고 똥똥똥똥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따가 이리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좀 보기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 디렉션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자, I am lost. I'm lost 하고 쭉쭉 긋고 이렇게 왔어요. 그죠? 자, 처음에 포인트 인 디렉션은 90도. 처음에는 포인트 인 디렉션 나중에 바꾸게 될게요. 듀플리킷 해서 너무 많이 듀플리킷 됐네. 처음에 포인트 인 디렉션은 90도. 처음은 90도로 하고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을 때는 120도 되겠죠. 그렇게 하죠. I am lost. 볼까요? 들어가고 그렇죠. 뭔가 자연스럽죠.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어입니다. 베어는 하이드 있다가 장면이 바뀔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었을 때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리다 나타나는 거라죠. 그러니까 이벤트 when I receive when I receive 있나요? 백드랍 스위치 백드랍이 바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1초간 기다렸다가 1초 뒤에 하이드에서 쇼 나타나는 겁니다. 룩에서 쇼 나타나서 그런 다음에 예 기가가 있는 곳으로 걸어올 거예요. 그죠? 걸어오는 방식이 영상에서는 글라이딩을 썼더랬죠. 그러니까 모션에서 글라이딩에서 일단 곰이 나타나게 해볼까요? 곰 나타났습니다. 얘를 사이즈를 먼저 줄여주고 사이즈를 set size to 50%로 줄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나타나서 여기까지 글라이드해서 오는 거예요. 이 글라이드한 지점 현재 지점까지 오는 겁니다.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 정도로 오는 지점 여기 지점이 모션에서 글라이드
이만큼 1초에 걸쳐서까지 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When I receive a backdrop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Hide 했다가 When I receive a backdrop 너무 좀 그래요. Show, glide 1 second to 에서 hide 에서 go to 처음에 먼저 여기 동굴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점 motion에서 go to 어딘가요? 요 정도 가서 hide 된 상태에서 이렇게 glide에서 오는 걸로 그렇게 해보자. 자, 볼까요? I am lost. 걸어가고 장면이 바뀌어서 걸어내려고 자 왔어요. 우리 도착해서는 사이즈를 20%를 더 키워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look 들어가서 change size by 20%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I am lost. I am lost. 2초 뒤에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그죠? 여기까지 미끄러져 와서 그냥 팍 바뀌는 것도 그렇고 next 커스텀을 준다 하더라도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니까 repeat을 할게요. repeat 해서 control repeat 10 times 해서 move 하는 거예요. move 10 steps 10걸음씩 오는 건데 각도는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각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point in direction 해서 point in direction을 90도가 아니라 요렇게 오는 요 각도 정도 돼야 되겠죠. -150도 정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135도로 진행해 보죠. 헬리콥터가 지금 지붕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리나요? 조금 잡음이 있을 거예요. 자, 이해 바랍니다. 자, 포인트 인 디렉션에서 -135 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일단. 그래서 I'm lost. 걸어갔다가 와고 1초 뒤에 곰이 짠 나타났어. 포인트 인 디렉션 쭉쭉쭉쭉 해야 되는데 쇼를 우리가 빼먹었군요. 블록에서 쇼. 쇼. Wait 1 second. 1초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I am lost. 걸어가고 1초 뒤에 그렇죠. 미끄러지듯이 옵니다. 10스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웨이트 0.1초 걸려서 약간 인터벌을 0.2초 정도 줄게요. 0.2초 주고 그리고 내려오는 걸로 하고 위치는 이 정도 오는 걸로 하죠. 그래서 각도를 135도보다 조금 더 요만큼 더 올려줄게. 각도를 좀 바꿨습니다. -105도 정도로 잡았어요. 이제 볼까요? 마찬가지 next custom 뭔가 걷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next custom 하면서 써볼까요? 자 이제 곰이 걷는 모습을 볼까요? I'm lost. 고 들어왔어. 나타났어. 그렇죠.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도는 게 좋겠어요. 한 repeat 10이 아니라 한 20 정도 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처음에는 50이었다가 점점 커지는 걸 할까요? 그러면은 set size 어디인가요? set size가 여기 있군요. set size 처음에는 50% 했다가 그런 다음에 change size 사이즈를 조금씩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change size 10%는 너무 많고 한 3%를 해보죠. 3%. 자, 요렇게 했습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I am lost. Lost. 바뀌고 그렇죠. 가까이 오면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와. 네, 너무 멀리 왔습니다. 너무 멀리 왔으니까 20회 말고 한 15회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15회. I am lost. 들어가고 짠 곰이 뜬금 엉금 가까이 오면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보기 좋죠? 자, 이어서
조금 다음 에피소드에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정리를 좀 나눠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어는 이런 형태예요. 코드가 이러한 코드이고, 그죠? 그리고 기가는 이러한 코드입니다. 기가 코드가 좀 기네요. 좀 길지만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작성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정리해둔 부분도 있어요. 정리해둔 숏 애니메이션에서 백드랍 기가가 움직이는 부분 하나하나 명령어들이 다 있죠. 여기 있는 명령어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해보시고, 제가 적어놓은 대로도 해보시고, 제가 영상에서 보여준 대로도 해보시고, 조금씩 다르게 코드를 바꿔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번, 8번, 9번, 10번 이 에피소드, 이 동작들을 한번 쭉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습 삼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 8번, 9번, 10번 요 네 가지예요.